자, 미국 인디언 편입니다. 미국 인디언의 이름이 원래 미친 늑대, 뭐 해, 개, 뭐 말이 없, 뭐 말이 홀스가 없다, 뭐 아니면 늑대, 뭐 이런 식으로 짐승의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늑대와 함께 추멀'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늑대 인디언 이름이었어요. 인디언 전사의 이름. 그런데 짐승의 명칭을 이름으로 사용했던 게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선조들이었죠. 부여의 네 부족.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어? 말, 소, 돼지, 개. 그대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새 깃털을 꽂았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가 큰 제국을 건국하고 나서 그 당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의 사신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그런데 머리에 새 깃털을 꽂은 사신이 한분 있었습니다. 고구려 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요, 귀고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언제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까지 귀고리를 했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조가 귀고리를 하지 마라.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왜? 명나라,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일본, 왜를 물리칠 때 도와준 게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딱 와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귀고리를 타고 있는데 이게 야만족의 풍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조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어명으로 귀고리를 하면은 의금부에 잡아가두겠다. 어명을 내림으로써 귀고리 문화가 사라지는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귀고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도 남녀노소 막론하고 합니다. 자, 이게 왕릉입니다. 경주 왕릉입니다. 이거는 저기 전라도 나주에 있나요? 보감리 유적입니다. 흙으로 된 피라미드인데 위가 평평하죠? 우리의 유적입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고대 무덤을 보셨습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우리의 경주 왕릉처럼 그렇게 큰 흙무덤입니다. 굉장히 큰 흙무덤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위가 평평하게 해서 제단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무덤으로 삼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고대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에 대한. 우리가 남긴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유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유물에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 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인데 미국의 최초의 인디언들이 남긴 토기들입니다. 똑같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의 용도에 대해서 발이라고 그래서 곡식이나 물건을 담아두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건을 담아두던, 물건을 보관하던 그릇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지금의 뉴욕주 맨하탄의 그 바닷가에서 딱 보니까 인디언들이 이 뾰족한 토기를, 왜이 토기를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원인을 딱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하고 설명을 해놨어요.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으면은 불을 그 물가에다가 피웁니다. 물가는 모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땅이 무르잖아요. 불을 피우고 나서 이렇게 그릇으로 그 안에 그 조개나 이, 어, 저, 물고기를 집어넣고는 푹 눌러 불 가운데 푹 꽂았, 그릇을 꽂았던 겁니다. 일종의 솥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뾰족한 토기를 만들었던 원인은 우리 선조들이 물가에 주로 살면서 이 조개나 아니면은 이 어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적 가운데 패충이 유명하잖아요. 그 패충의 분포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은 패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가가.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 중에 특이한 유물이 구멍무늬토기예요. 입 주변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뚫었을까요? 전 이걸 보고 참 희한한 토기도 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인디언들도 똑같이 했어요. 이로키 인디언이라고 지금 그 후예들도 남아있는데 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 선조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집단이 굉장히 그 전투적인 집단이었거든요. 인디언들 중에서. 신대륙 발견 이후에 그 17세기, 18세기에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른 집단입니다. 근데 백인들이 이로키라고 붙였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호데노 사운이. 호되게 싸웠다. 싸운 사람. 그렇습니다. 자기네를 사운인데 호데노 사운이. 호되게 싸웠던 사람. 자기네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백인들은 그걸 받아 적으면서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선조들이 남긴 토기입니다. 띠무늬 토기예요. 도돈 띠무늬 토기. 고대 거고, 발해 시대 이전 거고요. 발해도 똑같이. 이거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해서 이제 걷어드렸습니다. 전시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사진을 찍어 둔 건데. 띠무늬 토기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자, 이로키 토기, 미국 오하이주의 토기, 미시시피강 유역의 토기들. 주둥이 주변에 띠를 이렇게 덧댔어요.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그걸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스님들께서는 스님들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리의 그 빗살무늬, 팽이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멍무늬 토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띠무늬 토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가장 특이한 토기 세 종류를 지금 그대로 미국 인디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네 번째 특이한 토기, 서수형 토기입니다. 무슨 신성한 동물을 몸체로 해서 머리와 꼬리를 하고 그 몸통에다가 이렇게 위로 향하는 주둥이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주둥이고 몸체입니다. 이걸 고고학자들은,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서수형 특이 했습니다. 서자는 상스럽다는, 아주 신령하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그런 짐승, 신령한 짐승 모양의 토기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 부지기로 나옵니다. 멕시코도 많습니다. 남미도 많습니다. 아주 아주 많습니다. 응? 이런 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나옵니다. 미시시피 강, 미국의 가장 큰 강인데 그게 영어입니까? 아니요. 인디언 말입니다. 근데 그 인디언 말, 저 미시시피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 변했어요. 발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인데 사실 저 미시시피 하나 강의 이름만 제대로 파악해도 아, 미국 땅이 우리 선조들의 땅, 고토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증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새 모양의 토기. 이 새 모양의 토기가요, 오래전에 여기 적봉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이 이거야말로 세계적이다. 그래서 중화제일봉, 봉황봉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네 선조들의 그 예술적이고 뛰어난 감각,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만든 토기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민족의 이동을 따라가면은 부지기 있습니다. 이쪽은 저기 뭐야, 캐나다 서해안입니다. 캐나다 서해안에 거기는 흙, 추운 지방이야. 흙이 엽니다. 땅이 엽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못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미시시피강 유역, 흙으로 빚은 이 새 모양의 토기들. 이거는 페루의 잉카입니다. 이 토기들이나 이 접시들이 나오는 그곳에
중국의 글자는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중국의 문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의 풍습, 우리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곳에 자 전북 고창에 있는 고인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가장 오래된 무덤 양식, 지배자들의 무덤인데 미국 일리노이주 멕시코는 이거는 돌을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섬이 있었거든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있는데 이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돌을 갈라가지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처음 발견했을 때 여기 해골이 두 개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남미의 첫 관문인 콜롬비아인데 보세요. 여기는 돌 조각을 했을 뿐 똑같습니다. 위에 상판을 얻고 딱하고 여기 신상을 넣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해서 아데나, 이 미국의 미시시피강 오데오 유역 이렇게 갑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 가서 우리 민족의 흔적들을 아주 강하게 남깁니다. 그리고서 남쪽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와서 멕시코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 고대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정거로요. 아, 여기 요 얘기도 좀 할까요? 신대륙 발견 이후에 백인들이 이쪽으로 들어간 저 미국 땅을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간 것은 프랑스인들입니다. 프랑스인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영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들어갑니다. 집단으로. 청교도들이 영국 국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를 매사추세츠주의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플리머스라 하는데 그때 이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가 11월 달인데 도착한 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이 11월이면 뭐 눈부라 휘몰아치는 아주 추운 춥습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이곳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추위와 굶주림에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선도 못하고서 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에 여기에 하선을 했는데 그때 여기에 살던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구덩이 땅구덩이하고 한 마리 넣고 거기에 옥수수 씨앗을 넣어라. 그러면 옥수수가 자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수많은 호수가 있는데 그게 날아다니는 야생 칠면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와 콩 농사 인디언들이 전부 씨앗을 줬습니다. 옥수수와 콩, 그 다음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서 드디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너무 인디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던 도움을 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미국 추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이 누구였냐면 바뚜개 인디언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그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럽니다. 바뚜개 누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뚜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지명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바뚜개가 뭐야? 바뚜기 왜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똑같은 지명이 이렇게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더구나 자, 프랑스 상인들이 처음 진출을 해서 인디언들하고 가죽 무역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가죽이 귀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 무역을 했던 첫 지명이 사겟나예요. 그 다음에 이 이로키 인디언들이 전쟁 많이 했다 했죠. 이로키 인디언들이 가죽을 백인들에게 직접 못 팔아가지고 먼저 이 북쪽에 사는 인디언들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인디언들이 프랑스 상인들한테 넘기고 쇠칼, 세냄비, 쇠칼이나 세냄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이로키 인디언들한테 넘기는데 두 배 값을 받고 넘겨요. 즉, 칼을 예를 들면 가죽 하나에 칼 하나씩 받아가지고는 그 칼을 갖다 이로키한테 줄 때는 이로키한테서 가죽을 두 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키가 어느 날 그걸 알고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직접 프랑스인들하고 직거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죽을 잔뜩 싣고서 위로 올라오니까 북쪽의 인디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네 이권이 뺏기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쪽에서. 그 전쟁을 했을 때 그 장소 이름이 디 큰 데로가, 더 큰 데로가예요. 북쪽 인디언들이 내쫓으면서 북쪽 인디언들이 이로케 인디언을 쫓을 때 프랑스인들이 도와줬답니다. 총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로케 인디언들을 내쫓았는데 끝내고 나서 전쟁 내쫓고 나서 이 북쪽 인디언들이 여기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더 큰 데로가 더 큰 데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넓은 땅입니다. 여기는 협곡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미국의 그 영국 그 청교도가 도착한 이곳입니다. 그때 그 최초의 명칭들이 매사추세트입니다. 매사추는 어떤 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의 그 로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곳의 원래 지명은 나라간 세트입니다. 나라간 세트. 오늘날은 매사추 세처 이르죠. S가 붙습니다. 세처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액션의 영어의 복수 접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가 없었어요. 자, 노 세터. 노는 고대 우리말의 나의입니다. 나의 세터. 여기도 보세요. 무슨 폭우 세터. 죄 세터, 세터. 우리나라의 옛 지명 가운데 세트란 지명이 남한에만, 남쪽에만 약 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근거에도 세트 있잖아요. 전 대학생 때 그 세트에 그 MT도 많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쪽에 커네티컷주 있죠. 커네트 곳입니다. 이 커네티컷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beside fig leaf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네티컷은 인디언 말인데 beside fig leaf. 큰 강 가까이에. 커네티컷, 커네트 곳. 예, 네, 맞습니다. 우리말입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 우리말이 무진력이 나오고 풍습이 나오거든요. 여기 살던 인디언들이 뭐라고 했게요? 인디언들이 아이들 보고 바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인들이 아이들을 바보, 바보 이래가요. 바보는 아이들을 뜻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디언들 중에서 일찍이 개종을 합니다. 영국 청교도에 감동돼가지고 기독교화 됩니다.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점점 백인들이 자꾸 처음에는 조금 와서 도와줬는데 계속 청교도들이 밀려옵니다. 영국에서 무진장이 옵니다. 점점 인디언이 사는 땅을 갖다가 침범합니다.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종을 했던 인디언들이 같은 종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개종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살게 해줬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인디언들이 노난 땅. 노난 땅. 노가 났다는 말 있죠. 우리 뭔가 굉장히 풍성하게 그러는 노난 땅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자,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이 희한하게 어떤 땅에서 육지에서 가다가 길이 끊긴 곳을 마따판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우리 막다른 골목 할 때 막다른이란 말이 있죠. 막다른의 그 어원이 뭡니까? 왜 길이 막힌 걸 막다른이라고 했죠? 여기를 보니까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끊어지거나 바다가 한쪽만이 옆쪽만과 이어지면서 육지에 난 길이 끊어진 거.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강이 서로 합류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땅에 난 사람이 다니는 길이 거기서 딱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죠. 거기를 맞다판이라고 불렀답니다. 맞다은 판입니다. 판이란 것은 벌판, 모판 하듯이 장소를 가리키는 우리말에 맞다은 곳이라는 뜻이죠, 결국. 마땅한 곳. 이게 막다른 곳의 어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그 막다른 골목 이런 말에 원래 그 어원이 뭐였는지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미시시피가 우리말이라고 그랬죠. 자, 미국의 인디언이 하는 말입니다. 미치가 많아, 물고기가 많은 뜻입니다. 미치가 논다. 다는 19세기 이전에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1933년까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처럼 다를 붙이면 미치가 논다, 물고기가 논다예요. 미치가 논 곳, 미치가 노는 곳, 노는 곳, 미치가 가는 것. 그는 곳을 그 기록을 할 때 정확하게 기록을 못한 겁니다. 이게 17세기 기록이거든요. 인디언 말을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백인들도 아메리카로 건너온 백인들이 무슨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자기 이름도 처음에 못 썼다는데 조지 워싱턴도 국민학교도 못 다녔어요. 기록에 보면은 자기 형과 아버지로부터 쓰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그 멀리 가가지고 오데오까지 가서 인디언을 만났더니 인디언 말을 제대로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했죠. 가는 곳을 가는 곳, 가는 거, 미치 가네, 물고기 가네입니다. 미치는요 고대 우리말로 물고기입니다. 미는 물이고요, 치는 고기입니다. 붕어, 한자어가 들어오기 전에 붕어를 붕치라고 했습니다. 숭어는 수치라고 그랬고 광어는 넙치라고 그랬고요. 갈치, 멸치, 버들치, 꽁치, 참치, 치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미는 물이었어요.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치가 물고기가 맞죠. 자, 이 미치가 미시가 됩니다. 왜? 프랑스어에서는요, 치 발음을 못해요. 여기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200년을 지배합니다. 프랑스인은 치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쇼팽이 아니고 쇼팽 이럽니다. 그러니까 치어 소리가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시간 그랬죠. 미치간이. 인디언들이 강에다가 말뚝을 막 박고 물고기를 모아서 잡았는데 그걸 미치간이라고 인디언이 불렀답니다. 간은 장소죠. 흙간, 곡간의 간. 물고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로 바뀌냐면은 프랑스인들이 지배를 200년 동안 하면서 저 발음이 미시간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미시간주, 미시간호 그 명칭이 됩니다. 미시시피의 미시가 미치입니다. 물고기라는 고대 우리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와가지고 한강 유역에 그 온조가 백제를 창건했을 때 그 형이었던 비루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딸은 백성 데리고서 한강 저쪽 그 하류로 갔다고 그랬어요. 강을.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치홀이라고 불렀잖아요. 미추홀. 그게 미추 아닙니까? 지금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는 호수예요. 우리 선조들 호수를 호라고 불렀더라고요. 중국인은 그게 물수차를 하나 두부차가 호수라고 했고요. 인디언들은 수많은 호수를 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미추홀. 예. 미추가 뭡니까? 미치죠. 물고기가 많죠. 한강 하류에는 예로부터. 이 미치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호수, 미시간 주, 미시시피의 미시입니다. 시피는 그럼 뭘까요? 집이에요. 미치 집이다예요. 물고기 집이라고 불렀어요. 인디언이. 그게 미시시피가 된 어원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옛날 영화 중에 마켓나의 황금이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중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켓나가 왜 마켓나예요? 이게 영어입니까? 아니요. 자, 멕시코에서 원주민들이 전쟁할 때 쓰던 몽둥이를 뭐라 그러나요? 마까나라고 불러요. 마까나. 응? 미국 인디언들이 비 왔나, 눈 다 왔나, 또 왔나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으니 마켓나가 이해가 되죠.
마켓나 영화를 보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황금이 있는 계곡을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혀져. 그랬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쳐 목숨만 살리는, 지금도 그 전설이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 지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영화한 것이 마켓나의 황금이고요. 마켓나는 우리말입니다. 황금 캐다 마켓나죠. 자, 그리고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선조의 모습인데, 제가 오늘은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미국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강연을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사라진 부분을 한 뒤에 바로 이 부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멕시코에 남은 수많은 증거들을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강연을 해왔는데, 근데 저는 좀 강연을 제게 요청할 때는 좀 새로운 걸 좀 보여달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늘 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되이던 기초편을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럼 저는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이럽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그 이거를 이 강연, 멕시코 편에 대한 강연을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유는, 미국의 신들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로 들어왔던 백인들 가운데 읽고 쓸 줄 알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던 건 멕시코 지역입니다. 왜? 멕시코 스페인의 황카로로스 국왕 2세가 아메리카 인디언이 다네 후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인 카톨릭 신부들을 대거 파견해서 기록했거든요. 미국 쪽에 들어온 프랑스인이나 영국인들 거의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요, 해적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당시 그 옛날에 배움이 있어서 글자를 쓸 수 있었겠어요? 기록을 못 남겼죠.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물질적으로 인디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주나 이런 보석, 금 이런 거를 갖다가 가져가고, 아니 세부지 주고 아니면 가죽 이런 거 가져가는 데 급급했지만, 멕시코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학자들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제일 먼저 다뤘고 강연을 거기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의 그 종편으로 저기 미국 인디언 편을 이제 거의 책을 집필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를 여기 계신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신 분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에게 미국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인디언들도 이렇게 많은 우리 민족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나오기 직전에 이 편은 미국 편을 대거 편집을 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책이 안 나갔기 때문에 좀 삭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 편을 내년 발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언어, 우리말, 미국 아메리카의 중요한 산, 호수 이 많은 지명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남겨진, 옛날부터 남겨진 지명은 우리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 땅은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편으로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권에 나온 책과 미국 편까지 합쳐서, 그 미국 편에는 마야 문명과 남미 잉카 문명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민족의 흔적들을 간략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편까지의 내용을 한 권으로 약 한 350에서 400페이지쯤 되는 한 권으로 영어와 스페인어판 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미국 아마존과 그 계약을 맺어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이북이죠. 이북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걸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뿌릴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흔적이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의 모든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언의 조상이 코리안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부인하지 못하게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